진혜성 씨 인생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야, 이게 뭐야? 어, 야, 머리 당당하다, 당당해. 저 때도 조금 뚱뚱하긴 했네. 뭐라고? 야, 조금 뚱뚱하네요. 저 때도. 저 때도 아주 리풍 당당해요, 애긴데. 네. 어머. 다음 사진 볼게요. 네. 어이구, 갑자기 컸어. 확 컸네, 등장하나 보다. 고등학생 아니야? 이게 길을 잃었을 때, 길을 잃었을 때. 길을 잃었을 때. 산에 갔다가 저 만나면 무섭겠는데. 꼬챙이 하나 들고. 이게 무슨 인생 사진이야. 아니 무슨 특수부대 수색대 같아. 아니 몇 살이에요 저게? 저 때가 아마 28? 20대? 28 때. 28? 예. 좋습니다. 예. 어, 다음 사진. 오~ 야. 아, 산 좋아하셨네. 야, 뭐야? 야. 이게 뭐야? 합성이야? 아니, 뭐야? 사진이야. 왜 이런 사진을 갖고 와? 다. 야! 아니 옷이 바위인지 바위가 옷인지 모르겠어. 근데 이게 인생 사진이지. 돌이, 저 돌이, 저 그 어디 아무튼 정상에 올라가 찍은 사진 같은데. 아. 예. 그리고 야, 헤어스타일이 염색한 거예요? 저 때는 아니요, 제가 약간 자연갈색인데. 오, 자연갈색. 지금 머리예요? 어, 지금은 염색한 거. 염색한 거. 예. 근데 참 눈이 이쁘시구나. 예. 자, 또. 오, 뭐야? 헬스장이야, 헬스장 저거. 아, 이게 야, 이거. 아, 이건 염색사진 아니잖아. 이거는. 아, 잘 나온 것만 골라서 보냈네. 아까 그 사진 갖다 쓴 거 아니에요, 얼굴? 아, 이날도 자연갈색이야. 자연갈색. 예, 자연갈색. 아니, 주로 땀에 젖어 있네요. 운동도 자고 이러다 보니까. 그때 좀 이제 땀도 좀 흘리고 붓기도 빠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좀 아까 그 춤추고 나서 아마 찍은 것 같아요. 헬스장에서 살 빼고. 아, 나 진해서 왜 이렇게 웃겨. 미치겠다. 자, 다음 사진 볼까요? 오! 팬클라. 아, 팬클라. 아, 이거는 인생 사진이다. 어. 진짜 인생 사진이다. 제가 이 사진은 이때까지 이제 걸어오면서 이렇게 막 가수 생활하면서 차근차근 한 개나씩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 분, 두 분 이래 만나가지고 인연이 된 팬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. 진짜 저거 의미 있네요. 노래 제목이 너무 궁금하다. 자, 그래, 노래 제목이 너무 궁금하다. 이런 사진들하고 노래가 무슨 연관이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. 제가 한 계단 이렇게 오르막길을 땀을 흘리면서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어오면서 땀을 이제 흘리면 한 계단씩 이렇게 걸어왔지 않습니까, 인생을. 이렇게 올라오면서 만난 우리 팬분들 한분한분 손잡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, 저는. 그래서 이제 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항상 또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에 그 윤민호 선생님의 연상의 여인이라고. 아, 연상의 여인. 예. 예. 팬분들이 연상이 많으시지. 팬들이 연하도 있을 텐데. 야, 너 그냥 부르고 싶은 노래 정해놓고. 가사가 슬픈 가사인데. 헤어지는 가사인데. 사진도 그냥 막 갖고 와가지고 그래, 보니까 자꾸 땀을 흘린다고 뭐라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땀한땀 땀을 질질 흘려가며. 등산할 때 지팡이 짚고 한 게 연상의 여인이랑 무슨 상관이. 선곡이네. 선곡을 먼저 했네. 예. 이제 인생 한 계단 올라가면서 많은 거 보면서 저 우리 팬분들 만나가지고. 예. 자, 큰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. 한 계단. 맛 뿌려야 되는데 못 뿌린다. 아니, 저 위에서 내려와도 돼요. 저 계단 위에서 내려와도 돼요. 한 계단. 문 열고 나와요. 멋있게. 그렇지.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. 좋아. 인생은 있어야 할 당신의 얼굴에서 스며줄던 지난 날에 내 모습을 봅니다. 내 젊음을 이어가서 내
손을 엮어서 사랑했던 여기 여행사 내 여행 못한 사랑이 못한 내 노래가 헤딘 마음에서 당신 곁에 스치네 내 젊음을 엮어서 내 영혼을 엮어서 사랑했던 여인 못한 사랑이 못한 내 노래가 내리운 마음에서 당신 곁을 스치네 당신 곁을 스치네 자 들어가 저로 들어가요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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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오야 몇 번을 하는 거야 그래 끝났어 어 들어가네 자기 집으로 노래하고 들어간다 야. X세대, Y세대, Z세대까지 세대 대표 주자들의 노래 전쟁이 시작된다 들어와 꿈의 무대를 향한 1954 여자들의 도전 쇼퀸이 될 사람은 오직 한 명 그 자리를 차지할 방구석 퀸은 누가 될 것인가 2023년 6월 대한민국 여성들이여 쇼퀸하라